자, 우리 장혜성 선수는 경주중학교 출신인데 네. 우리 많은 용마구로 진학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중학교에서 원래는 저희 학교 쪽에서는 대구 쪽으로 진학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지민수 감독님이 저를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저도 감독님 믿고 용마구로 이렇게 진학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자, 본인이 이번 이마트부에서 혜성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이마트부의 본인은 어떻게 평가해요? 좀 좋았던 부분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좀 아쉬웠던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도 중앙고 전을 조금 잘 던졌더라면 그래도 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본인 지고 있는데 올라왔는데 뭐. 자, 본인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장현석이 평가하는 장현석의 최고의 장점은 뭔 것 같습니까? 마운드 위에서 강한 공을 이제 자신 있게 뿌릴 수 있는 게 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투구폼이 굉장히 부드럽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본인이 볼 때 본인의 투구폼은 어떤 것 같아요? 장현석이 볼 때 장현석의 투구폼은? 아직 그래도 조보정 코치님한테 배울 게 되게 많고 아직 그래도 보완할 점이 아직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을 많이 보완하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일단 제가 상체가 너무 많이 빨라서 부상의 위험도가 아직 좀 있는 투구폼이라고 코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잡고 그래도 더 이제 더 강하게 안 아픈 폼으로 이제 던질 수 있는 그런 폼으로 이제 조정 코치님과 잘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같은 경우는 키가 190이잖아. 네네네. 190이면 좀 더 그러니까 뭐 소년기 선수 같이 내려 찍는 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본인은 약간 팔이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은 왜 그런 건가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투구폼을 계속 유지를 해왔고 그다음에 저랑 뭔가 제가 가장 강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팔 각도인 것 같아서 제가 크게 막 이렇게 변동을 주고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은 고교 최상급에 속하는 선수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본인이 생각할 때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는 선수가 누구예요? 선배, 후배 통틀어가지고. 저는 그래도 작년 졸업생이 좀 정정호 선배님이. 아, 정정호 선배님? 네. 왜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이제 정정호 선배님은 이제 어렸을 때 리틀 야구단 시절부터 이제 제가 좀 봤던 형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중학교 때는 저랑 이제 얼굴도 모르는 사이였지만 이제 저가 용마에 진학하게 되면서 정정호 선배님이 저를 되게 많이 챙겨주시고 또 저도 정정호 선배님한테 좀 의지를 많이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정정호 선배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정정호 선배님 지금 어디에 계시지? 지금 KT 위즈에 계시지. 아, KT 위즈에 계시지. 네. 본인도 KT 위즈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자. 뭐 조금 민감한 질문이긴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이건 겨울 시점 인터뷰니까 네. 본인과 그리고 김익원 선수를 비교를 많이 합니다. 네. 본인이 바라보는 우리 김익원 선수 어떤 부분이 장점인 것 같습니까? 일단 공이 빠르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뭐 경기 운영 능력이나 이제 변화구가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급부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네. 내가 이거 김익원 선수보다 이런 점은 좀 아쉽긴 한데 이 부분은 조금 나은 것 같다. 본인이 생각할 때. 이제 뭐 제가 김익원 선수보다 경기는 더 적게 나갔지만 그래서 김익원 선수 저보다 경기 운영 능력에 대한 부분은 저보다 좀 더 한 수인 것 같고 그래도 제가 한 살 형인데 이제 스피드적인 부분이나 제구적인 부분은 제가 그래도 조금 더 한 수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급이라는 게 큰 결정이잖아요. 아, 네, 네, 맞습니다. 본인은 그 결정에 후회하진 않아요? 네, 후회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유급을 결정하게 됐나요? 제가 유급을 아마 안 했다면 이제 뭐 대구 쪽이나 학교나 이제 그런 좀 대구에 있는 학교 쪽을 많이 갔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유급을 함으로써 이제 용마고등학교라는 학교와 인연을 맺을 수도 있고 또 지민수 감독님과 또 좋은 코치님들, 조정호 코치님이나 이제 고정모 코치님, 박은 코치님, 이제 김단호 코치님이나 이제 이렇게 좋은 코치님들을 만나면서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정호 코치님 어떤 주문을 많이 하십니까? 정말 훌륭한 코치님이신데. 이제 저는 이제 야구로는 이제 이 정도만 하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더 노력은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는 이제 좀 코치님 바라볼 때는 좀 사람으로서 좀 인성적으로서 좀 바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좀 지금도 충분히 착하고 이게 열심히 하고 바른 아이지만 더 인상 깊고 좀 야구도 잘하는데 인성까지 바른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나중에 프로야구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가 되면 그거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그래도
모교인 욕먹거나 그 코치님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우 진짜 네. 우리 조정원 코치님처럼.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자 아까 그 우리 좋아하는 선수 롤모델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저는 제이크 디그롬 선수 되죠. 아 실전 속도를 보면 진짜 왜 디그롬이야 도대체? 우리 국내 선수는 누구야 도대체? 왜 우리 그 사대주의야 이것도. 우리 알겠습니다. 미국 제이크 디그롬 국내는? 국내는 이제 저 LG 트윈스의 고우석 선수. 근데 고우석 선수 마무리 투수 본인보다 신장이 훨씬 작은 스타일의 강속구 투수인데. 네. 근데 저는 고우석 선수가 마무리해서 이제 155km를 이렇게 되게 쉽게 뿌려내시는 느낌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고우석 선수를 진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팬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본인이 마산 용마구 출신의 선배님 이승헌 선수를 좀 닮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네. 이승헌 선수 오늘 좀 본 적 있어요? 롯데에서 몇 번 이제 TV 이제 프로하고 나오시면 몇 번 보긴 했는데 제가 찾아보거든요. 스타일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알겠습니다. 자 본인 여러 가지 구종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포심 빼고 포심은 뭐 좋은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왜 잘 던지는 구종이 어떻게 돼요? 저는 이제 슬라이더랑 체인지업을 좀 자주 던지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조금만 설명을 해준다면? 저는 슬라이더는 이제 좀 스피드는 느렸는데 지금은 조금 스피드를 더 빠르게 내고 좀 크게 휘고 꺾이는 것보다 짧게 꺾이는 걸로 더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체인지업은 이제 서클 체인지업. 그렇군요. 이번 겨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겨울에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아직 그래도 제구력이나 이제 저도 이제 내년에는 긴 이닝을 아마 소화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 이닝을 길게 갈 수 있는 능력, 체력적인 부분들 그런 걸 좀 보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본인에게는 최근에 미국 메이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미국 메이저에 관심을 가질 정도로 뜨거운 관심, 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본인의 미국에 대한 생각은 좀 어때요? 야구를 잘해서 미국으로 바로 가면 좋겠지만 저는 그래도 한국에서 이제 야구를 프로 구단에서 조금 더 좀 자연스러운 선수를 하는 걸 좀 알리고 그러고 미국을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선발 투수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좀 약간 구원 마무리 쪽에서 본인의 구위를 잘하는 그런 투수가 되고 싶어요? 저는 선발 투수가 되고 싶어요. 선발 투수? 선발 투수라면 두 정도 많아야 되고 스트레스도 좋아야 되는데? 네네네. 어제 이마트베에서 봤을 때 그때 정국대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이닝이 지나면 힘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네. 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조금 저도 초반 던졌을 때는 좀 좀 충분하다 이랬는데 이제 그건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속의 편차가 좀 있더라고. 네. 그때 이마트에서 149에서 137까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예. 이제 그때는 이제 첫 이닝을 잘 막았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구위도 그렇고 괜찮은데 타자가 좀 못 따라온다 생각을 해서 조금 안일하게 생각해서 좀 살짝 가볍게 이제 컨트롤만 잡았다고 생각했던 게 그렇게 화를 불러 좀 자, 알겠습니다. 자, 저 내년 시즌에 구속의 목표가 한 어느 정도 돼요? 본인은? 저는 160km 한번 고등학교에서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마 최초가 될 수도 있겠는데? 네. 예.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 야구하면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부모님. 부모님? 네. 그렇구나. 네. 부모님에게 보답해야죠. 열심히 해가지고. 네, 네. 나중에 딱 프로 지명되면 뭐 해드리고 싶어요, 부모님한테?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집, 이제 집이라든지 뭐 물질적인 부분들 좀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뭐든지. 본인이 지금 이렇게 살 거야 분명히. 알겠습니다. 자 이번 겨울 어떻게 준비해서 내년 시즌 어떤 모습 보여주겠다 각오 한마디 해주면? 올해 용마고등학교에서 이제 조정훈 코치님과 이제 조정훈 코치님들과 감독님이랑 같이 잘 준비를 해서 내년 이제 올해도 우승이 목표인데 내년에도 우승을 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네. 본인은 그러니까 이 드래프트에서 최대어 욕심 혹시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당연히 전 제1번 진짜 노리고 있습니다. 아, 뭐 팀에 상관없이 무조건 전체 1번이나 연관 안고 싶다. 네. 아, 그렇구나. 가장 큰 경쟁자가 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계속 저랑
꼬리표가 붙어 다니는 김희관 선수지 않나. 희근이라면 뭐 영원한 라이벌이 되겠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희관이한테 영상 편지 하나 살짝. 내가 형이니까 말은 좀 높게. 나보다 더 좋은 실력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한살 형이고 전체 일본 욕심은 누구나 갖고 있을까 생각하지만 나도 전체 일본 욕심 가지고 있고 전체 일본은 내가 가져가도록 할게. 미안해. 전체 일본은 될 거야. 그래.